아시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네. 자, 시장 얘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바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서상윤 팀장과 박시은 아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근데 좀 오른 거 보면 1% 정도 조정. 네, 뭐. 걱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좀 많이 궁금한데 일단 좀 우리 시장 점검부터 하고 좀 들어갈게요. 그쵸. 팀장, 예, 예, 해주세요. 예. 한국 증시는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 증시에서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 전인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강해지며 낙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지수락을 주도한 업종은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장비 등이며 코스닥도 반도체, IT 부품, 화학 기기 장비 등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내렸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올라간 그런 부분이고 일단 신고가 친 종목 그리고 최근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거에 대한 매물 부담이라고는 다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몇몇 종목들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쪽도 매물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논리도 맞지도 않고 예. 사실은 논리 안 맞아요, 팀장님? 예, 안 맞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요. 다시 그럼 잡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뭐 매수세가 몰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밀렸죠. 밀렸는데 그렇죠. 밀렸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 흐름 자체가 일단 뭐 홍콩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저께 중국 증시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그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장 초반에는 올라가 있었고 그러다가 훅 빠졌던 게 장 초반에 빠졌던 게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회 총재가 경기 회복 지연될 거야. 이거는 계속하는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연준 위원이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문우신도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내용도 또 나올 거야. 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좀 나쁘니까. 그것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훅 빠졌어요. 그러다 또 살짝 반동 줬다가 뭐 쭉 가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밀렸던 게 그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홍콩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강경 대응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근데 그 전날부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기술주에 제일 대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간 애들 네. 위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상승이 제한되는. 근데 이제 그게 어저께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업들 거기다가 낸드 가격하고 디램 가격 빠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가격 또 빠지고 아니, 반도체 종목도 괜찮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제 동반해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잘 나왔죠.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분기도 잘 나온대요. 네. 근데 빠져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선반요? 그러니까 다 좋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가운데 하나의 빌미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근데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네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뭐 주변 여건 우리 한국을 원래 이제 양한 선물이 없지만 그 한국 시장 초반을 결정하는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가는 그걸 보면서 대충. 근데 이제 그 되잖아요. 예상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 1.5% 정도 빠져서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왜 상승 출발하냐? 오늘 전인대 있죠. 네, 네. 기대. 그다음에 리커장 총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긴 요즘에 미국이 안 되면 중국 보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홍콩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전인대에서
갑자기 뭐 GDP 우리 그 발표 안에 네. 처음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좀 낮춰서라도 발표를 했다라면 괜찮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책 재정적자 그 규모 자체도 마이너스 2.8% 지난 작년에. 네. 근데 이번에 시장 예상치가 3.5에서 3.5에서 4% 네. 근데 3.6% 예상치가 거의 부합했어요. 네, 네, 네. 부합했는데 이거 자체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그러니까 그게 재정적자라는 걸 보면 이거 나쁜 얘기 아니야. 그런데 돈을 풀겠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상으로 더 돈을 풀어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아유, 기대했던 거는 한 4% 예. 정말, 정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라면 4% 이상. 그쵸. 왜 그러냐면 중국이 GDP 성장률이 1분기 때 마이너스 6.8. 그러면 샤오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2010년도 대비 GDP 규모 자체가 두 배. 물론 이제 더불어 사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GDP만 놓고 보면.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한 5.5%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배가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6.8%니까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 계산해 보면 이건 한 8.9%? 9% 정도 나와야 돼요, 성장률이. 아, 그러네요.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거는 현실성으로 힘들죠. 네네, 그래서 그 수정 자체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툭 까놓고 이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린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나마 나왔을 땐 아예 얘기를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훅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면 네네. 반동을 줘야 되는데 홍콩이랑 뭐 이런 데가 난리가 났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간대쯤 돼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인대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그거를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 예. 제출을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은 그걸 제출을 그런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밀렸다가 우리로 치면은 그러면 홍콩 같은 경우 더 많이 밀렸고 네네. 우리는 이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받치고 있는 받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지금 수급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단부의 변동성도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되는지는. 끝까지 싸워 주실래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1% 이상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악재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의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서도 뭘 봐야 될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표들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